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Today, Jobs. 이승입니다. 이규옥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답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Today, Jobs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Today, Jobs. 오늘 1부에서는요, 오늘도 열심히 하반기 채용을 향해서 달리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인데요. 실패 없는 성공 전략의 시간, 오늘은 어떤 기업의 합격의 맥을 짚어보게 될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세상을 바꾸는 기회, 창업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찬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스담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은 어디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우리 취준생들의 하루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알아야 할 소식들은 너무나 방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를 3부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예, 더 이상 탈락의 아픔은 없다. 오늘은 롯데그룹과 계열사별 채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뇌가 섹시한 남자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하반기 채용 들어서는 태성 씨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예. 일단 안부부터 여쭤볼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멀리 좀 갔다 왔어요. 멀리라면 예, 어디 다녀오셨죠?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서 아, 그래요. 그 아들과 부장한의 상봉과 눈물의 이별하고 너무 예, 그래도 좋으셨겠어요 오랜만에. 예, 굉장히 반가웠는데 또 네. 이렇게 헤어질 때는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도 그냥 성격상 놀지를 못해가지고 예. 거기 유학 온 친구들 인턴 와 있는 친구들 네네. 그 친구들을 만나서. 좀 따끔한 말을 해주고 왔습니다. 취업을 위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오신가요? 예, 이 친구들 그냥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항상 느꼈던 건데요. 네네. 유학 갔다 아니면 연수 갔다 인턴 갔다라고 했던 친구들 제가 기업에 있었을 때 출장 가보면 지역만 한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꿨을 뿐이지 가서 한국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죠. 남자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축구하고 예,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끼리 한국 여성분들끼리 또 놀러 다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업에 있었을 때 채용을 할 때도 유학생들이 나가서 그 몇 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 현지 사람들과 무엇을 했고 그 차이를 어떻게 갈등을 조정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보고 실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도 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따끔한 충고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쿠. 그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기분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나중에는 고마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기러기 아버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 기러기라고 예. 해야 되나요? 둘이 있고 애 혼자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롯데그룹 채용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극세사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실제로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그 생활 밀착형 산업을 하는 곳들을 매우 선호하고 많이 지원을 합니다. 예. 일단 익숙하니까 내가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나만 익숙한 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같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오랜 동안 이쪽의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고 취준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막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익숙하니까 나 뽑힐 수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도전하는 친구, 달려드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가 식품, 뭐 호텔, 뭐 롯데월드도 있고 시네마도 그렇죠. 있고 너무 익숙하죠. 백화점, 예. 뭐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매우 익숙해서 나는 잘 될 거야라고 착각하고 달려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롯데그룹의 채용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류 전형 진행 중인데요.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구체적으로 좀 하반기 채용 접수 기간은요. 9월 23일 오후 6시에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채용 전형을 살펴보면 서류 전형, 그다음에 LTAP, 그다음에 면접 전형, 건강검진, 입문교육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채용 계열사를 살펴봤더니 식품 계열사가 6개사, 관광 계열 3개사, 서비스 계열 7개사, 유통 계열 9개사, 화학 4개사, 건설 제조 계열 3개사, 금융 계열 1개사로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총 33곳 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33곳에서 진행되는 롯데그룹의 채용 공고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일단은 채용 규모를 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상반기까지는 롯데그룹이 시원시원하게 채용 규모를 밝혔어요. 네. 근데 이번부터는 밝히지 않습니다. 저런.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일단 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 기업에서는 그 그룹의 회장님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예. 것 하나. 예. 이거는 약간의 정치적인 결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거기에다 예. 플러스 이번에 새로 다가올 그 시기의 시즌의 비즈니스 상황,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더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고려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그 신동빈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죠. 그 네. 많은 고초를 겪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18년 대비 2019년은 10% 이상을 더 뽑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렇죠. 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죠. 네. 그래서 아 이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얼만큼 뽑았나를 고려를 해보면 작년에는 그 신입 공채로 800명을 뽑고 인턴으로 350명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총 1,15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 45개사에서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채용 공고가 33개에서 났죠. 예,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유출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예, 소폭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천여 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롯데하면 저희가 좀 독특한 채용 전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채용 전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채용 전형은 지금 크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일반 전형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인턴 전형 그리고 스펙테클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33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접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느냐? 그냥 다 합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지원 자격은 뭐냐? 2020년 1월에 입사 가능한 자. 이 경우에는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지원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해외대 특별 전형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그거 없고요. 그리고 장교 전형도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 장교 전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계열사, 그러니까 건설의 한 직무 부문만 네. 여군 장교, 예, 요것만 특별히 뽑는 그런 여군 장교, 게 있습니다. 뭐 학사 장교 같은 예. 그런.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 12개 사에서 뽑고 있고요. 인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10월 24일부터 11월까지, 11월 6일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자격이 되는 친구들, 2020년 1월, 2월 동안 8월 8주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입사 가능한 자, 네. 이 친구들은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스펙테클. 예, 이름부터 범상치 같네요. 그렇죠. 예, 스펙테클. 예, 테크를 걸겠다 그거죠. 스펙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11개 사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인턴 전형하고 같은 시기에 10월 24일에서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2020년 1월, 2월 거쳐서 인턴십을 거쳐서
여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이 대부분 지원하느냐 말 그대로 예상되시죠? 스펙테클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들 생각하는 이 정도 스펙은 갖춰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직 갖추지 못한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다른 각도로 나는 이런 분야에는 자신 있어. 네. 내가 영어 점수는 따지 못했지만 학점은 남들보다 낮지만 네. 학교는 남들보다 좀 선호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바로 롯데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원하는 그 단계에서도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지원 단계에서 출신 학교라든가 학점, 영어, 자격증, 이름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탈락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절대 기재하지 못하도록. 실수로라도 쓰면 안 됩니다. 아. 예,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원사 직무별로 그리고 그 두 개의 PDF 파일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 계열사 각 직무별로 주제를 두 개를 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성명이나 학점이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절대 넣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뽑는 그런 전형, 독특한 전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펙을 스펙에 태클을 거는 정말 스펙터클한 그런 체육 전형이다.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경쟁률이 이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 스펙테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감으로, 뇌피셜로 보면 한 70대 1, 6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100대 1을 육박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그럼 상당수의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아쉽게도. 예. 그러면 그 탈락시키는 기준이 있을 텐데 예. 롯데 뭐 카더라 이런 얘기 보면 3600 공식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공식이죠. 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일단 거짓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확실히 거짓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안 믿을 사람 아직도 있을 거예요. 예, 3600이 뭔지 아세요? 혹시? 왜 나온 건지 아세요? 뭐 합산한 점수일 것 같은데 예, 뭐하고 합산. 뭐하고 더해서 3600을 넘어야 예. 서류에서 통과를 한다. 비슷합니다. 예, 아닌가?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입니다. 곱셈인가요? 예, 학점 곱하기 토익해서 3600이 되지 않으면 합격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학점 4.0에 토익 900점 이상 그렇죠. 돼야 3600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쪽 그 그룹의 공채를 전체 총괄하는 친구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너는 아느냐라고 했더니만 본인도 몰라요. 그래요?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보니까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추측한 것이 아니라 채용 설명회에서 네. 롯데그룹 소속의 학교 선배가 나가서 그런 그래요?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계에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역추적해서 예, 굉장히 크게 질타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3600 공식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스펙 많이 본다면서 롯데가 이 얘기가 예전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스펙 많이 본다면서 사실대로 말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럼 그건 잘못된 정보야 라고 제가 물었더니 오래된 정보가 있을 뿐이지 잘못된 정보는 없어. 라고 애매한 뉘앙스로 묘하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스펙을 좀 보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스펙테클 같은 전형을 도입할 정도로 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알겠습니다. 내가 탈락하는 이유가 스펙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떨어진 이유를 그것으로 몰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카더라, 소위 카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스펙을 많이 본다, 이것은 저희가 X로 일단 판단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채용을 앞두고는 우리 취준생들이 작은 카더라 하나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롯데에서는 서비스 직무가 많다 보니까 외모가 중요하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어요. 예. 뭡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X. 자신 있게 X다. 예. 그래요? 왜죠? 저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의 가능성은 후광 효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그 이승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네. 이승희 아나운서가 그대로 아주 고급진 건물 앞에서 서 있을 네. 때와 네. 예,
아주 황량한 폐허 앞에 서 있을 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이 롯데에 입사한 친구들, 특히 서비스 직무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상당히 럭셔리한 배경 앞에서 항상 서 있잖아요. 그렇죠. 좀 정돈된 모습으로. 그렇죠. 정돈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후광 효과라고 봅니다.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자신 있게 X를 들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네. 예. 저도 많은 학생들을 롯데 입사를 시켰거든요. 아, 예. 경험에서 오신. 그렇지만 미안하다 친구들아. 네. 너희들 취준생들을 위해서. 너희들 그닥 그렇진 않았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로 보면 그렇게 외모를 보는 거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밝혀지는 진실. 예. 다 이것이 모두 취준생들을 위한 우리 태성쌤의 그렇죠. 진실 고백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고요. 그럼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다음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남자 30, 여자의 경우에는 27세 이상이면 합격이 어렵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세모인가? 예, 여기 뭐냐면 yes and no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es라는 것은 합격이 어렵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다가 맞아요. 같은 조건이면.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예. 그렇지만 no라는 것은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이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일반화시키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롯데그룹의 실제 입사자 중에서 30대 후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일반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남자 30대 이상도 입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된다. 네. 그 친구들은 다른 특별한 경험, 특별한 역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문은 열려 있다라고 첨언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스스로의 노력이 좀 중요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때문에 마음고생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롯데에 얽힌 카더라 세 가지를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그룹의 합격 전략을 짚어봐야 할 텐데 하반기에 우리 지원자들이 이런 채용 특징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롯데의 일반적인 채용 전형의 특징과 더불어서 이번에 바뀌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네 가지 전형,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 전형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정말요? 예, 최대 두 개까지, 그러니까 회사와 직무를 바꾸어서 두 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선 좋은 변화네요. 예, 좋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1지망, 2지망하고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거는 뭐냐면 중복 지원을 하되 내가 두 곳을 지원해? 그러면 두 곳의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그렇죠.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 하나를 써내고 나는 1지망은 여기고 2지망은 이거야. 선택을 하면 돼요. 예, 1지망에서 떨어졌을 때 2지망에서 보시려면 그 자소서 냈던 거 하나 가지고 또 보세요라고 하고 내는 건데 이번에 이 두 군데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여기다도 하나 지원하고 새로운 자소서로 여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곳에 다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1지망 지원 1로 한 곳에 일단 기회를 주게끔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징을 보시면 롯데그룹의 채용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자소서의 특징 평이합니다. 그냥. 그래요. 쉬운 편이다. 예, 쉬운 편이고 그렇다면 이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평이한 데서 우리가 롯데그룹이 여러분들을 이 친구는 뽑아볼까, 이 친구는 탈락시킬까라는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자소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 거르는 것보다는 그 뒤에 면접에서 고르기 위한 어떤 참고 자료로 쓰이는 거다. 면접용 소재다라고 보시고 면접을 대비해서 자소서를 써주시는 것, 이거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또 자소서를 평가를 할 때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AI를 도입을 해서 자소서를 검토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채용에서 진행을 하는 많은 행위들은 실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활동들도 하지만 일부는 채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홍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AI가 하는 역할은 우리 사람이 평가하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AI가 하는 정도는 유사성 검토 정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합격 자소서 이런 것들과 얼만큼 네. 유사한가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인재상과 직무 역량과 얼만큼 일치하는가 이 정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에서의 탈락률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에서 합격률이 조금 더 높고 면접에서 네. 탈락률이 높다. 그리고 LTAP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 지원 분야별로 보는 과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는 어떤 과목을 보는지 채용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많이 묻는 그런 그룹이고요. 네. 면접 구조를 보시면 역량 면접과 임원 면접은 비슷해요. 그런데 지원하는 계열사와 직무별로 PT 면접을 볼 것인지 그룹 디스커션을 볼 것인지 영어를 볼 것인지 그게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롯데그룹 지원했으니까 나는 이런 거 그냥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어떤 면접을 보는지를 미리 정보를 파악해 놓으셔야 그래야겠네요. 돼요. 그래야지만 면접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전형을 실시하는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그렇죠. 수가 있겠다라는 예. 말씀 나눠보고 이게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33개나 되고 또 직무도 달라서 예. 어떤 계열사에 어떤 직무가 예. 좀 사람 많이 뽑을 거다 이런 예.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네. 롯데그룹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B2B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디서 많이 뽑을까라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롯데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그 다트를 이용해서 기업 분석들 해보고 하면서 네.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채용 규모가 많은 데들을 일단 뽑아놓고 그중에서 작년에 비즈니스 성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새로운 해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네. 일단 전공 무관하게 많이 뽑을 것 같은 곳이 롯데제과. 롯데제과. 예, 롯데제과의 맞죠? 영업 부문. 예. 예. 여기가 이제 껌 캔디를 생산하는 분야가 있고 비스킷 초코 분야 그리고 빙과가 있는데 다른 분야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는데 빙과가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그 보였고요. 자료가 나왔고. 네. 그런데 이제 빙과가 실적이 좋지 않았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생산관리 쪽, 이쪽은 많이 뽑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제과의 생산관리 쪽은 많이 뽑지 않는 대신 영업력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영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할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롯데제과의 영업 제보 뽑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전국 무관한 데가 롯데칠성음료. 예, 여기는 시장 전체가 포화기예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음료 쪽은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음료와 주류가 있는데 네네. 주류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 롯데칠성 음료의 주류 쪽 말고 네. 음료 비지의 영업 여기는 좀 뽑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공이 여기하고 뭐 그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쪽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음료의 영업을 한번 예, 지원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상경계를 우대하는 데가 또 있어요. 어딘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아. 예, 여기는 매출도 괜찮았고 영업이익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은 살짝 주춤했지만 워낙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 MD는 좀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코리아세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영업관리는 꾸준히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경계 들은 여기를 지원해봐라라는 말씀드리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롯데의 굵직굵직한 계열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롯데케미칼.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최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쭉 성장을 하다가 살짝 주춤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매출 규모가 매우 크고 예, 시장 가능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관리, 화공과 출신 같은 경우에 생산관리에 지원을 해보시고요. 기계공학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생산 지원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여기도 제법 선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IT 영업 쪽에 컴공이나 산공 출신들 지원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롯데건설이나 홈쇼핑, 이커머스 이쪽도 거기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우대 전공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지원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그래도 이번에는 채용 규모가 제법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 곳이고요. 네. 지금 어려운 곳이 백화점, 백화점. 마트, 슈퍼 이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홈쇼핑이랑 좀 대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채널, 매체에 따라서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마트나 슈퍼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인 회사에서 많이 뽑을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지향을 하시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쪽을 지원해 보실 때 지원을 해 보시는데 제가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잠깐만. 그 영업 쪽, 그 전공 무관한 영업 쪽 지원하실 분들은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본인의 경험이나 성향 같은 거를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경 우대하는 쪽, 아까 그 홈쇼핑이나 코리아 세븐 말씀드렸죠. 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감각과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요거를 본인의 경험 중에서 뽑아서 어필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이공계,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이나 정보통신, 건설, 홈쇼핑 이런 쪽은요. 전공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이 이만큼 있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부를 조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학점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합니다. 네. 예. 두루두루 이제 팁을 하나씩 짚어주시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걸 바탕으로 또 선택을 한 뒤엔 자소서를 꼼꼼하게 써야 하니까 저희가 항목별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항목을 보니까 지원 동기를 묻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어떻게 써야 좀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좀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원 동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싶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보고 싶은 거는 얘가 왜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지만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소서 내용을 보면 나 하고 싶어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밸런스를 꼭 맞춰주세요.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두 갈식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 갈식으로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또는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야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놓고 앞에다 박아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냐면 지금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미래 환경에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미래에는 또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잖아. 왜냐하면 근거를 대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나를 뽑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전에는 분명히 지원 동기 쓸 때는요. 비즈니스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쓰는 것은 그냥 떼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작성 후에는 이것을 꼭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지원서를 롯데가 아니라 다른 그룹에 지원했을 때도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다른 그룹에 지원했을 때도 말이 통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지원 동기가 아니다. 다시 써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저희가 성장 과정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 새싹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부터 좀 해야 될까요? 새싹반이었어요? 저는 해바라기 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좋아하는 여자애도 있었고요. 그래요?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 별로 관심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는요. 소재 선택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 과정. 그 많은 친구들이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대학 동아리 활동을 얘기하거나 졸업할 시즌에서 본인이 했던 그런 경험들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 그 아나서가 얘기했듯이 너무 어렸을 때 이야기를 가지고 크게 기업에서 관심 없을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쭉 써내려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업에서 왜 이걸 묻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친구가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사항에 부합하는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리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는 성장 과정으로 물었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지 아닐지.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요. 고등학교 때까지의 소재.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 중에서 내가 했던 경험
또는 만났던 사람, 영향을 받았던 어떤 그 사건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낀 점, 교훈점,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어. 생활 자세가, 내 애티튜드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그게 내 생활 습성이 돼서 대학 와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런 나의 기본 자세가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어.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단계의 이야기는 반드시 대학 이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태정쌤 근데 남성분들 보면 가치관 바뀌었어라는 지점이 나 군대 갔다고 나서 좀 바뀌었어 이런 게 있잖아요.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휙 던지고 시작해요. 그래요? 아 저런 진심을 담아서 써도 제발 좀 군대 얘기는 안 써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만드네요. 특히 축구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최악이죠. 얘기. 메시였다. 뭐 그렇죠.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시와 호날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군대 얘기는 가능한 쓰지 마십시오. 내가 간첩을 잡지 않는 한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아라. 절대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군대 얘기는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병대 장교 전형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장교 전형을 하면서 면접을 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바보들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경쟁자가 누군데 내가 너희들을 다 뽑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해병대 장교들끼리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누구를 뽑을지 나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친구의 면접 답변에 99%는 다 해병대 얘기와 장교 얘기였어요. 너희 경쟁자들도 장교를 했고 해병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자, 봐요. 지원자들 대부분, 남성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군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차별화돼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 얘기할 때 나의 가치관이 확 바뀌었을 때 경험 얘기할 때 군대 얘기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아니면 쓰고 싶으면 빨리 간첩을 잡던가. 알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주의점을 짚어주신 거고요. 이게 2번 항목이었잖아요. 3번 항목은 좀 어떻게 써야 할까요? 3번 항목은 이게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쓰라고 했는데요. 평가 항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평가 항목이 분명합니다. 열정을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정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끌고 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열정을 보였던 것보다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열정을 보였던 것을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나 이런 목표를 세웠어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라는 반응이 있을 정도의 목표. 그리고 쉽게 계획을 세워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도 맛봐도 괜찮아. 실패 한번 했어? 그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시도를 했어. 이런 근성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스타로 쓰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츄에이션 부분에 도전적인 목표가 딱 박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다음 액션을 취했던 것. 이런 소재를 가지고 와서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열정이 굉장히 높이 평가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톤은 어떻게 되면 좋으냐 하면은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톤이면은 매우 좋습니다. 하여튼 3번은 열정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고 도전적인 목표를 시츄에이션에 꼭 넣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번 항목 바로 좀 이어서 살펴볼게요. 직무에 대한 역량을 보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직무에 대한 역량인데 직무와 관련된 것 중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약점을 집중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약점을 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글쓰기 패턴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갔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극복해 나갔고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글쓰기 패턴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재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영업을 지원했는데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고 이건 뽑을 수가 없어요. 위태롭네요. 내가 그 롯데칠성의 영업 리더를 지원했어. 그런데 저는 체력이 약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여기 체력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를 지원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싫은 소리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재무 지원하는 친구가 저는 꼼꼼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큰일 나죠. 뒤에 글의 패턴이 아무리 예쁘고 멋져도 소재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소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직무 역량을 먼저 쭉 나열해놓고 직무에 치명적이지 않은 소재로 선택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점수를 잃지 않습니다. 단점은요. 그냥 내가 점수를 잃지 않으면 성공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항목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5번 항목은 짧고 짧으면서 굵게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입사 후 포부. 일단 나라를 구하지 마십시오. 예. 거의 뭐 은하계를 구할 것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막 크게 접근하지 예. 말아라. 거의 뭐 CEO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10년 후에 포부가 아니라 10년 동안 포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와 중장기로 좀 나눠서 단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얘기를 앞에다 딱 박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큰 꿈. 네. 그런데 그 큰 꿈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내가 10년 후에도 써먹힐 수 있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그 큰 꿈을 연결시켜서 써주셔야 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신의 한 수 전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신의 한 수. 여러분들 롯데그룹 여러분들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일할 각오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요? 예.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시면 아주 멋진 공간을 다니죠. 그렇지만 직원들은 그런 공간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호텔에 가면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죠. 예, 직원 입장에서는 거의 공단 사이를 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예. 사무실에 창문이 없을 가능성들도 매우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고객이 누리는 양탄자 위에서 걸어다닐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니는 돌길 위에서 예, 먼지를 묻혀가면서 다닐 그럴 각오를 해야지만 이 기업에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 이후에 승승장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은 최종 면접에서 큰 힘을 발휘할 한마디를 해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임원 면접에서 이거 네. 잘 써먹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리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감임박 취업 골든타입에서는 롯데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언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스탐 스타트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까지 마세요.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단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최영희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2부에서는요.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 창업을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창업으로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신개념 고민 상담소 스담스담 스타트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시작할 수 있어도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스탐스탐 스타트업과 함께할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굿브로의 진성규 대표님, 오늘 스탐스탐 스타트업의 주인공으로 함께하게 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젊은 창업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스탐스탐 스타트업의 프로그램 명에 정말 걸맞는 분이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나오신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회장님 추천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좋은 기회 될 것 같고 회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사실은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 굿프로가 어떤 기업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현재 어떤 제품을 좀 생산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IoT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분야에 지금 모듈과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모에 모듈을 부착해서 제대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지 를 판단하고 즉각적인 사고 감지를 통해 산업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IoT라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네, 개념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작업자분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을 하셨는지 네. 요거를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대로 착용 안 했다고 하면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작업 관리자 책임자분한테 뭐 또 어나운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 창업을 이제 대학생 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스티브 잡스는 아니잖아라면서 스스로 좀 엄격하게 생각하면 창업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떤 네, 용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좀 찾았는데요. 그때 예.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굉장히 좋았고 이제 손님들을 만나면서 제품을 만들고 팔면서 이제 수익을 얻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는 커피도 팔고 이러다가 예. 이제 다양한 메이커 무브먼트가 우리나라에 한 5년 전에 생겼는데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메이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그 활동들을 하다가 이렇게 창업의 길에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 지점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주변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학생이라서 이제 창업을 하면서 조금 유리하게 느껴진 부분,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일반인보다 대학생이 좋았던 점은 네. 자유롭게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교에서 창업교육센터가 있는 대학교의 경우에 대학생에 대한 창업 지원들도 빵빵하게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창조센터들에서도 지원들이 빵빵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요즘 창업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 단군 일에 최대 뭐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취업은 힘들고 있어요. 그렇지. 대안으로 떠오른 게 창업인데 네. 그만큼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젊은이들의 창업 네.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목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굉장히 그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특히 이제 저 청년 그 고용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현상으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성장 쪽으로 지금 전략을 좀 바꾸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숫자를 늘리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자리는 늘려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정책의 정부에서는 결국은 이제 취업보다는 취업 물론 당연히 취업을 예, 추구해야 되긴 하지만 대안으로 얘기한 게 이제 창업이고 우리가 이제 고용이란 말하고 일자리란 말 두 가지를 써요. 근데 고용은 어떤 회사가 있고 거기 새롭게 이렇게 취업이 되는 걸 고용이라고 표현하고 예. 일자리는
창업을 한 것도 일자리를 치거든요. 숫자를 잡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통계를 낼 때 한 10여 년 전 이전에는 이제 고용률, 뭐 취업률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이제 보도도 하고 발표를 했다가 그 후에 갑자기 그 말이 싹 사라지고 일자리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창업을 한 사람도 숫자를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저거 통계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 창업들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하게 됐기도 하고,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 쪽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창업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대학생들, 청년 창업자들을 이제 양산하게 되는. 다만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청년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들이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정부나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대학 창업 교육센터라든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에서 초기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창업하는 과정 하는 과정까지 도와주게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일부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그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프로그램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생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존율이 높지가 않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시스템과 또 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생존율을 높이고 성공률을 높이려는 노력들 많이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고교생 창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고교생들. 예. 그 뭐 창업에 대한 열풍이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최근에 관광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네. 관광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생이 실업계 같은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보다는 창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고등학생들부터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뭘 팔고 있는 사람도 꽤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 그 여성들 중에서 이제 그 젊은층 창업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최근에 그 추석 명절 때도 보니까 음식 상차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교통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주차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각종 추석 때 놀이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창업을 아이템으로 해서 이제 우리 여성 창업들이 많이 그 있는 걸 봤는데, 결국은 이제 젊은 층에서 여성 창업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간간히 하는 얘기지만 또 우리 그 젊은 층과 그 경험 많은 시니어 세대 간의 융합이 되는 세대 융합 창업을 통해서 이제 그 젊은 층 창업의 실패율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도 정부도 하고 있고 민간 내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이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 대학생 창업, 젊은 층 창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창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지원도 있겠지만 네. 또 이제 우리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은 같이 가는 어떤 창업 멤버들 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 못지않게. 앞서 이제 대회에서 좋은 팀원을 만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사연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다섯 번째 나간 해커톤 대회였는데요. 네. 그때 팀이 다섯 명이었어요. 제가 이런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세 명은 모였어요. 근데 한 명이 모자르고 저희가 부족한 게 이제 개발 쪽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네. 이런 개발자를 모십니다 했더니 이제 자기 이런 거 잘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왔어요. 근데 결국 그 세 명은 이제 대학생 세 명이었는데 네. 실제 대회에서 많이 쓸모가 있지 않았어요. 이제 첫 대회이기도 했고 한 명은 노트북도 안 가지고 오고 네, 그래서 좋지 않았지만 네네. 그때 둘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이 혼자 하나씩 맡아서 하면서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고 네네. 그 이후로도 이제 다른 데도 나가보자 하면서 팀워크를 좀 더 쌓고 자연스럽게 좀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여섯 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 이후에 또 영입하신 분도 계시는? 네, 그 이후에 네. 또 현재 이제 디자이너도 있는데요. 그 디자이너도 예. 대회에서 인연이 돼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친구도 있고 그렇구나. 이제 나머지는 이제 채용 과정을 통해서 더 증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산업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분야를 선택하신 계기도 여쭤봐도 될까요? 계기도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큰 제대로 된 용역을 맡게 되었었는데요. 그때가 IoT를 활용한 물류 현장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안전보건공단이랑 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안전보건공단 쪽에서 계속 저에게 일감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쪽으로 아이템을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국부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 분야의 제품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보았을 때는 안전모를 정말 제대로 착용을 했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게 대단히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안전모에 이것저것 붙인 것들이 많은데 턱끈을 헐렁하게 조이면은
이제 추락 사고나 충돌 사고 이제 대비가 미비한데 안전 그래서 턱끈을 세게 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세게 조이지 않고 그걸 감자는 아이템들은 많이 없는데 저희는 그거에 착안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의 정상적인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좀 만드는 제품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로 좀 나아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제일 중요한데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에 걸맞는 뭐 특허라든지 여러 뭐 그런 것들을 취득하신 게 있나요? 특허는 등록 특허가 두 건 있고요. 현재 두 건 정도로 더 출원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했고 기술력이라고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해서 이제 외주 용역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함께 일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 청년 스타트업에서 좀 큰 문제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해서 창업했는데 요즘 구글링이나 그런 걸로 기술들을 빨리 습득은 할 수 있지만 진짜 현업에서 쓰이는 기술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봐서 그런 세대간 융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좀 매출 현황이 어떤지 여쭤봐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얼마나 벌어들이셨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좀 살짝 공개를 해주시죠. 네네. 작년에 1월에 설립을 해서 작년에는 일반적인 용역으로 1억 5천 정도를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KT의 납품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납품이 끝나면 한 두세 배 정도 성장한 매출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년 안에 그런 성과면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부로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산업 안전관리 시스템의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 우리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트렌드는 뭐냐면 이제 어떤 추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에서 또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메가 트렌드. 오랫동안 지속될 트렌드. 오랫동안 지속될 트렌드 중에 뭐 고령화니 무슨 뭐 친환경이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욜로 같은 거. 예, 욜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일상적 안심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폭력 내지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에서 해결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일상적 안심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또 반대편에 산업 안전이라는 또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반적인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범죄에 노출된 것들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그 직관적인 현장에서 이를테면 누가 뭐 이렇게 뒤에서 여성들이나 이렇게 갈 때 뒤에 쫓아온다 그러면 그게 사람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그런 일 당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을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무슨 로켓 소리가 난다든가 무슨 탱크 소리가 나서 쫓아낸다 이런 그 현장에서 해결하는 그런 아이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 일상적 안심 관련된 키워드에 관련된 상품들이라면 산업 안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요즘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고 그다음에 도로 항만 이럴 때 건설하면서 또 많이 다치고 죽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현장 조치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들이 꽤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어떤 우리 창업자들이 어디에 집중했었냐면 그 안전모 같은 경우도 안전모 자체를 개발하는데 너무 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모 안에다가 그 뭔가 좀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걸 냉매 같은 걸 설치해서 머리가 좀 시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엔 따뜻하게 하는 뭐 바람이 나오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산업 현장에는 안전모가 다 보급이 돼 있고 자기들 세팅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새롭게 안전모를 교체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국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안전모에다가 턱끈에 대한 거를 센서를 붙이고 턱끈만 달면 되는 거예요. 턱끈을 이게 턱끈을 조이면 체결을 하면 이게 이제 다 센서가 신호를 이제 중앙으로 다 보내서 체결했는지 아닌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센서를 달아서 지금 현재 작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 지금 얼만큼 미세먼지가 있는지도 체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이로 센서를 달아 가지고 만약에 추락을 한다. 이 예방까지 되면 참 좋긴 한데 예방이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이로 센서를 붙여서 이렇게 떨어질 때 아, 누가 추락했다는 걸 금방 알고 빨리 조치해서 그 생명을 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골든타임을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기존 안전모에다가 그냥 부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통째로 뭔가를 개발해서 이걸 통째로 납품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야. 사실 기존에 뭐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걸 교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거에다가 딸깍딸깍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대기업하고 얘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반대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둬서 아마 이제 뭐 매출도 급신장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곳에 이제 매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직관적인 현장의 조치가 지금 가능한 아이템인데 그에 앞서서 뭔가 예방까지도 물론 이제 턱근 조임 이런 것들은 예방이 되긴 하지만 네. 그 뭔가 추락 방지 같은 관련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아이템에다가 좀 추가시켜 나가면 훨씬 더 좋은 네. 또 아주 굉장히 사업이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회장님 평가 들어봤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굿브로. 저희는 슬로건이 창업 초기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네. 프로젝트 3.5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3.5요. 예, 기존에 이제 3차 산업혁명에 있던 이제 스마트 기능이 없는 제품들에 저희 제품을 부착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라는 슬로건 안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안전 제품도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하에 계획적이고 좀 내실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당장의 이익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일반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때도 많고 좀 중간 과정이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3.5라는 네. 접근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창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회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그 안에는 뭐 좋은 일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기억났던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대량 양산을 해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몇 천만 원짜리 용역이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회사 내부 인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다가 이제 좋은 기회여서 큰 건을 맡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자금적인 문제가 일단 발생을 제조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품을 먼저 사서 제조를 하고 팔아야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이 이제 수억 원씩 들어가다 보니 기술 보증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돈을 좀 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 상용화된 제품을 만든 적이 없다 보니 저희의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제품 생산에 대한 인프라들이 네네. 처음 네. 만나는 공장을 그냥 바로 믿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여러 가지 만나다 보면은 그만큼 긍정적인 손실이나 기간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율이나 인프라 확보가 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확장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직원도 더 채용하시고 반창하시려면 계획하고 있는 좀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프로젝트 3.5 이후에 프로젝트 3.5 이후에까지는 아니고 일단 안전 쪽에서 초점을 좀 더 맞춰보자면 지금은 산업 현장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이 납품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좀 책임지는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가장 그래서 가까운 미래로는 이제 개인형 이동수단 킥보드 그 전동형 킥보드나 그런 많이 것들이 하시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공공 이동수단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헬멧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쓰지 않고 많이들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하고 이제 범칙금도 있지만 많이 잡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안전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헬멧 착용 키를 시동 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하여 헬멧을 꼭 쓰고 모든 시민들이 헬멧 쓰고 안전하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비전이네요. 자, 그런데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갖춰져야 할 것들,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한 좀 컨설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좀 질문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크게 키워드로 보자면 세대 간의 융합입니다. 저희가 부족함을 인프라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나이가 많은 위에 경력이 20, 30년씩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회사 임원들이 다 20대와 30대 초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40, 50대 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끌려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 목소리를 내서 합의를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그 청년 CEO에다가 이제 그 연륜이 깊은 이제 시니어 그 파트너들이 같이 세대 융합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갈등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이가 드신 시니어 입장에서는 뭐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표가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CEO가 젊은 사장이지만 또 자기 의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자기 방향도 이렇게 유도하려는 그 욕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한 어떤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시니어들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주고 대신에 또 시니어 우리 그 파트너나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젊은 청년 창업자의 입장과 지금 현재 사회 돌아가는 현재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좀 이렇게 적응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살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고 네. 자기 생각이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그 영화 인턴이라고 있는데 그 네. 인턴을 보면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취업을 하려다가 이제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젊은 창업자와 일을 하면서 아주 멋진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이 일하시는 그 시니어는 아니지만 중장년이겠죠. 그분들의 어떤 그 입장과 그 지위를 일종의 파트너 성격으로 좀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어떤 날 수 있게 하는 그 파트너라는 거는 뭐 지분을 준다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같이 간다는 어깨 걸고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의 하나의 동료 파트너 이런 형태로 좀 뭔가 개념 정립을 잡고 해가면 그 갈등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디나 그 이 세대 간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 영화에서 찾든 이런 현장에서 찾든 또 대화에서 찾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대화와 고려 같아요. 그다음에 배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우선 키워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키워드는 공감이라는 키워드 같아요. 같이 공감을 해야 같이 어깨 걸고 가는 거지 공감이 안 되면 서로 이렇게 평행선 가다가 이제 약간 엇나가면 이제 영원히 엇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가든 언제 같이 만나는 방향으로 가든 이게 필요한 건데 그건 대표의 어떤 능력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하시는 파트너의 어떤 그 고려와 배려와 공감 그걸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좀 풀리셨나요? 고민. 네. 원활한 소통으로 공감대와 예.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게 예.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조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한 요약을 하셨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분 사이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선배로서 예비 창업자분들께 해주실 수 있는 조언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네네.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회사도 다녀보고 지금 창업을 했지만 둘 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창업이다 창업이다 해서 많이들 창업 생각도 있고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은데 어쨌든 스펙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예, 가볍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어쨌든 돈 좀 받아서 대학생 때 여유롭게 살아볼까 이런 학생들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예. 어쨌든 진짜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은 실제로 창업을 한 선배님들 조금만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은 많이들 만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조언을 들으면서 창업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뭐 덧붙이신 말씀 있으실? 그러니까 지금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 창업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뭐 그 트렌드 아니면 뭐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조건처럼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대학생들은 취업에 더 전념하는 게 맞고 우리 직업 방송 콘텐츠 너무 좋거든요. 이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취업에 도전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남은 경험, 그다음에 거기 취업을 통해서 자기 갖고 확보한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창업에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도 이제 성공률이 높지가 않다는 거. 네. 그다음에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저 진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담을 충분히 자기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창업하시는 분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더구나 기업가 정신부터 시작해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창업자가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부터 우선 준비해 나가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든 이렇게 하는 것들 좋긴 하지만 예. 그게 하나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시작했다가 신용불량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걸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앞서서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조언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굿프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굿프로의 진성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고민부터 심각한 위기까지 무엇이든 털어놓아주세요.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잡스 계속해서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계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북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약 월 170만 원, 모집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진명 해피케어 달서 지점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6개월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하고요. 급여는 월 190만 원, 모집기간은 11월 8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애드위즈 컴퍼니에서 마케팅 광고, 홍보 및 상품 기획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기자직, 영문기자직, 지방취재기자직과 사진기자직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연령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9월 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 바다가 그려지는 곳이죠. 부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예.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잘 보내셨다고 하니까. 네. 아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네. 어디 좀 먼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셨나요, 주무관님? 아, 저는 그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그 부모님과 친지들 찾아뵙고 뭐 차례도 지내고 휴식도 좀 취하고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추석 보내고 왔습니다. 네, 사실은 또 일상적인 게 가장 소중하고 좋으니까요. 잘 보내신 네네.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네. 준비하신 소식 하나씩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서구 서대신동 소재의 36 부산병원입니다. 종합병원으로 채용 분야는 건물용 냉난방 설비 조작원 1명입니다. 병원 보일러, 에어컨, 가스 시설 관리 및 배관 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보일러 기능사, 가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구수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회 3교대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용건으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건물용 냉난방 설비 조작원 한 분 모시는 공고 처음으로 만나봤는데요. 다음 공고 말씀해 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고인기업은 사하구 구평동 소재의 주식회사 강남입니다. 선박 건조 강선수리 업체로 채용 분야는 해외영업원 1명을 채용합니다. 조선소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과 지원 가능하고 무역, 경영, 영어 관련 전공자, 무역 영어 자격증 소지자, 영어 능력 상급 이상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4,5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고 기타 복리 우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용건으로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채용건은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기업은 창원시 성산구 내동 소재의 주식회사 두산 모트롤입니다. 유압 부품 제조 및 방산 부품 제조 두산 계열사로 채용 분야는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0명입니다. 건설, 중장비용, 주행, 선회, 디바이스와 메인 펌프, 메인 컨트롤 밸류에 이르는 전 유압 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전기공학, 기계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영어 중급 이상자, 장애인 및 보훈 대상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급여는 월 4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9월 19일까지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두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접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본 마지막 구인권은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0분 모시는 공고였는데요. 내일 모레 마감입니다. 잊지 않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산 다녀와 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다음 지역은요, 전주입니다. 한옥마을로 유명한 도시죠.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효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연휴가 끝난 지 하루가 좀 지나긴 했는데 지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주무관님. 아, 저는 맏며느리라서 정성스럽게 차례 음식을 준비했고요. 아, 차례도 지내고 손님도 네. 맞이하고 또 올해는 저녁에 보름달이 보여서 소원을 빌었어요. 바쁘고 보람된 추석 연휴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들어볼까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건보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삼식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및 실험, 햇섭관리, GMP관리 업무를 수행할 식품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식품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여성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순수 피부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 수납 및 환자 응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간호조무사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휴무는 수요일과 일요일로 상세 근무 시간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주시고 급여는 월 175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구인권에도 관련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마지막 소식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소식은 구직자와 기업의 동행 프로젝트 행사 안내입니다. 먼저 동행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해드리자면 기업을 모르는 구직자들에게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로 기업을 소개한 후 면접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참여 기업은 19년도 하반기에 대규모 채용이 계획된 주식회사 솔라파크 코리아입니다. 기업은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구직자들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직접 채용도 이루어지므로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7층에서 1시간가량의 기업체 설명이 있으며 4시부터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 참여하실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행사장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전북 전주하고요, 부산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해가는 취업시장 속에서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시간은 촉박하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딱 다섯 가지만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 취준생들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 소소한 정보도 얻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역시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수 씨, 오늘 준비하신 랭킹 주제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혹시 두 MC분께서는 생소한 직업을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생소한 직업이 저희 웬만한 같아요. 건 우리 지수 씨가 다 소개를 맞아요. 해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생소한 게 없는데요. 네, 뭐가 있나요? 네,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그 중에서도 땅도 넓고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은 특이하고 생소한 직업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 재미삼아 알아보는 별별 랭킹쇼 중국의 이색 직업편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요. 광장무 선생님입니다.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중국 관련 콘텐츠에서 광장에 3, 4, 5 모여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적 많으실 텐데요. 광장무는 중국에서 매일 아침, 저녁 광장이나 공원 등지에 모여서 중년과 노년층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 건강 유지와 이웃 간의 정당 교류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광장무는 전국 단위 규모의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상당한 광장무를 중국 정부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2016년 광장무에 능한 사람을 300명 정도 채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채용된 광장무 선생님 300명은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광장무를 교육하고 홍보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 직업을 만나보기 전에 이색 직업 아냐 그랬을 때 생소한 게 없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답변을 했는데 네. 정말 생소하죠. 정말 생소했어요. 네. 광장무 선생님이 뭘까 뭐 했더니 치킨무 비슷한 거 아니 실제로 정말 예. 광장에서 이렇게 춤 사위를
하는 그런 걸 알려준 선생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오이가 이 정도니까 네. 사회는 또 도대체 그러니까요. 어떤 직업이 나오려나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죠. 네, 계속해서 사회 직업은요. 바로 자전거 지킴이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출퇴근 시에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인구수만큼 자전거와 전동차 수가 많은데 그만큼 도난 발생률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냐면 바퀴에 잠금 장치를 달아놓아도 무용지물, 바퀴만 빼고 가져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리적 방법으로도 지키기 어려운 자전거를 이 때문에 자전거 지킴이라는 이색 일자리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보통의 자전거 지킴이들은 주차장에 주차된 자전거를 3시간 정도 지켜주고 그 대가를 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시간당 12위안 약 2,000원 정도라고 하고요.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전거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시급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까지 높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럴까요? 아니 뭐 중국 돈으로 2,000원 정도면 꽤 많이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전거 그냥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고소득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위는 어떤 걸까요? 네, 계속해서 중국의 이색 직업 3위는요. 바로 사투리 통역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다 보니까 광활한 국토 안에 모여 사는 각기 다른 56개의 소수민족은 특유의 문화와 생활 습관 그리고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이중언어 국가로서 보통화라 불리는 표준어와 함께 각 지역 소수민족 언어를 지칭하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사투리와는 달리 심한 지역별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어 사투리 통역사가 고수입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용은 외국어 통역과 비슷하다고 하며 웬만한 외국어보다 더 찾는 사람이 많은 사투리 통역사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와, 이거 보니까요.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투리 통역사였다고 하면 약간 하고 고개를 좀 저희가 알쏭달쏭했을 것 같은데 중국이라고 하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3위까지 만나보고 있는데요. 과연 2위부터는 또 어떤 직업이 나오려나 기대가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들 지금 저희가 만나본 게 수입이 또 좋았던 직업들인 것 같아요. 네. 네, 2위 소개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중국의 이색 직업 2위는요. 바로 포춘 쿠키 작가입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후식으로 포춘 쿠키를 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포춘 쿠키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과자로서 과자를 쪼개면 그 안에 행운을 빌어주는 문구가 적힌 쪽지가 나옵니다. 포춘 쿠키 제조업체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개성 있고 재미있는 문구를 얻기 위해서 전문인을 고용한 다음 문구를 창작한다고 하는데요. 짧고 철학적인 문구를 위해서는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좋은 문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약 40개 정도의 포춘 쿠키 제조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당 한 명씩 고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포춘 쿠키 가끔 이제 어디 가서 뭐 한번 까먹어보면 굉장히 이게 되게 쓴 사람이 되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고 이게 뭐 안 좋은 운세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운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기발한 사람들이 만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중국엔 아예 뭐 직업으로 자리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1위 남았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대망의 1위는요. 바로 호텔 수면 테스터란 직업입니다. 중국인들의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이전보다 여행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호텔 등을 예약하기 전에 후기를 참고하게 되는데 후기 및 평론 마케팅은 이미 여행 산업에서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위의 직업인 호텔 수면 전문 테스터는 중국 각지의 호텔로 파견돼서 객관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또 이를 전국 각지 여행 서비스 플랫폼 가입자들에게 상세하고 믿을 수 있는 호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트립이나 추날 같은 중국의 대표 여행 플랫폼에서 호텔 수면 테스터를 고용한다고 하고요. 이들은 중국 각지의 호텔로 파견돼서 일반적인 호텔 정보나 후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침대나 에어컨, 콘센트 위치와 개수 등 허위 과장 없는 객관적인 숙박 후기를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호텔이나 관광지를 갔을 때 후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뭐 SNS 댓글, 블로그 글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습니다. 일단 허위 과장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또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좀 다섯 가지 이색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승희 아나운서는 어떤 직업이 제일? 저는 네. 전 포춘 쿠키 작가가 좋았던 것 같은 게 약간 네. 누구에게 약간 행운, 약간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는 직업이라 네. 뭔가 뿌듯할 것 같은 느낌? 대체로 안 좋은 이야기는 웬만하면 잘 안 써져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 조심해라 네. 막 이런 써져있으면 네.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쵸. 다시는 안 사 먹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랬고 우리 교육 씨는 어땠어요? 저는 자전거 지킴이. 다 인상적이었죠? 왜, 왠지 저도 네.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이렇게 딱 무서운 표정 짓고. 어떻게 한 달 뒤에 중국 가 있는 거 아니죠, 교육 씨? 혹시도 모릅니다. 갈 네. 수 있지. 지수 씨는요? 저는 호텔 수면 테스터란 직업이 침대를 예. 테스터하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좀 특이하고 좀 신기한 직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그 답변. 두 분랑 같이 호텔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애견입니다, 두 분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별별 랭킹쇼 중국의 대륙의 기상을 가진 다섯 가지 직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런 주제도 가끔은 이제 취준생들의 어지러운 머리를 좀 리프레시하는 좋은 네. 기회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지수 씨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